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마분의 GTA 모드, 오늘은 헐크 모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민들이 있는데 자식들 어디서 들어와봐. 오! 걔같은거 이럴 때 바로 여기서 헐크를 변신을 해주는거죠. 이렇게 어 그렇지. 와 나 죽는 나 죽은 줄 알았어. 어 뭐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여러분들, 헐크는 분노하면 자멸한다라는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헐크 변신하겠습니다. 아 진짜 준비하는 게 잘 안 되네요. 어 자, 헐크 변신! 이것이 바로 GTA 헐크 모드입니다. 리얼 생긴 거 완전 헐크죠? 그쵸? 반만 헐크인 게 아니야. 완벽한 헐크입니다. 그쵸? 와 잠깐만 이거 와 차 부서. 야 잠깐만 이거 내 차야. 이거 내 차요. 와 잠깐만 이거 내 차. 이거 야 이거 내 차인데? 아니 이거 안 되겠어. 이거 답이 없어. 이 차 안 되겠어. 이거 폐기 처분해 여기서. 이거 바로 폐기 처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헐크는 강하죠? 이게 바로 헐크입니다. 아, 처음부터 경찰 뛰어선 안 되는데. 헐크가 무슨 속도가 이거밖에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지. 바로 수정 들어간다. 패스트 런. 이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오 개무서 개무서. 어 미안합니다. 어 이제 미안해요. 어 미안. 어디서 감히 그냥 딱 그냥 딱. 자 지금은 근데 경찰하고 싸워선 안 됩니다. 경찰은 너무 무섭습니다. 미군은 정말 질리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뒤쪽에서 경찰이랑 싸우고 지금은 좀 준비한 컨텐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한 컨텐츠는 비행기 테러인데. 그렇죠. 기본 동작 같은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게 아까도 보여드렸던 들기 이런 것들 이제 들 수 있습니다. 헐크는 힘이 엄청 세기 때문에 한 방에 자동차를 들고 날리는 모션까지 거의 거의 야 잠깐만 사람 태운 거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저씨 까비 사람 태운 거 한번 갑시다. 차가 많이 막히는데 정말 차량이 지금 많습니다. 제가 고속도로 같은 국도 보여드릴게요. 좋았어. 차들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 야 뭐하는 거야? 이거 안 될 사람 있대. 어디서 감히? 이거 아이스크림 차야 뭐야 이거? 휴즈 뭐야? 야 가만 사람 또 성격 나오게 해. 사람 또 성격 나오게 해. 어딜 건드리고 있어 지금. 어? 사람 성격 나오게. 어? 형이 유튜브 영상 찍은 죄송합니다. 자 다음 동작 정말 무서운 동작 하나 있습니다. 헐크의 진짜 무서운 동작은 바로 야 여기서 쓰면 안 돼. 좀 사람 많은 데서 써야 돼. 자동차 많은 데서 헐크 박수 하나에 자동차들이 개박살나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여기가 좋겠다. 야 여기가 좋겠어. 그래 여기 어디야? 여기 스포츠카랑 지금 뭐야 비싼 차들 동호회네? 딱 보니까? 그쵸? 쟤 딱 보니까 동호회야. 적어도 스포츠카 아닌 애들이 없어? 좋았어 여기야. 얌전히 가서 여기는 못 사는 애들이니까 안 괴롭힙니다. 여기 얌전히 가서 여기 앞에서 하나 둘
헐크 박주! 이것이 헐크. 이것이 GTA 헐크 모드입니다. 어마어마한 파괴력이죠. 공기파로 모든 차량을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여기서 헐크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헐크의 진정한 힘은 뭐냐? 이게 아닙니다. 바로 무시무시한 점프력이죠. 갑니다. 헐크 점프! 이런 식으로 헐크는 어마어마한 점프를 쓸 수 있죠. 바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찍는 모션까지 거의 손을 댈 필요가 없어. 그러다 한번 딱 한번 손 한번 대주고 미안합니다. 이런 헐크의 어마어마한 점프력, 이것을 응용해 보도록 하죠. 이 두 가지를, 점프와 박수를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딱 좋겠네요. 지금 아주 관중들이 지금 환호의 함성을 질러주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정도에서 찍어주고 그 다음에 마더 퍼커? 한번 해줘봐. 야 헐크 박수! 어디서 감히. 네 잠깐 사운드 좀 올릴까요? 안전요원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이렇게 막혀있을 땐 내리게 한 다음에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죠. 아주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공짜로 지금 헐크와 함께 차량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지금 행복해합니까? 헐크한테 지금 기대고 있잖아요. 헐크 짱! 이러면서, 그쵸? 우리나라 분들, 우리나라 그 뭡니까? 외국에서 내한 방문 오면은 사람들이 막 어벤져스 배우들만 죽어가지고 막 좋아 죽잖아요. 딱 그 모습입니다. 그쵸? 그 머리가 빠박하신 분이 있게 날 좋아해. 무섭게 약간 분위기가 좀, 분위기 좀 그런데? 3인칭 시점 뭐냐? 애들아 3인칭 시점 뭐였지? 3인칭 시점 누르면 이거 좀 이상하겠는데? 야 너무 가까이 있어. 아니야 V 말고. 아 미친. 아니 밀챈 같이. 야 티까지 맞춘 거 봐. 완벽한 진짜 팬이다. 완벽한 팬이야. 나의 딱 위한 나의 팬. 평생 저와 함께한 추억만 드릴게요. 좋았어. 저와 함께한 추억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죽으시면 돼요. 이대로 죽으시면 영원히 저와 함께한 추억만 함께 간직하실 수 있으십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바로 저와 함께한 추억만 간직할 수 있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았죠. 저 팬분은 헐크와 이제 함께했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야 여기서 오는 차량 헐크 박수 한번 때려볼까? 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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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오토바이 올 때 한번 날려보고 싶다. 야 오토바이가 좀 손맛 있지 않을까? 오토바이 찾으러 가자. 고속도로에서 다니는 오토바이를 헐크 박수로 밀게 되면은 최소 얼굴이 아스팔트에 갈려가지고 두개골까지 깨질 겁니다. 오토바이 타다가 예전에 가만히 있어봐. 야 그렇지 저기 있어. 딱 가만히 있어. 자 내가 먼저 가서 헐크는, 야 헐크 속도 보세요. 헐크 엄청난 속도입니다. 거의 뭐야. 잠깐만 더 궁금한 게 하나 생겼네요. 내가 과연 헐크가 이걸 탈 수 있을 것인가. 미친
민첸. 야 이거 뭐야? 야 이러고 타는 거요? 약간 약간 납치당해가는 느낌인데? 약간 민첸. 야 이게 뭐야? 야 그거 알아? 가속하게 되면 고개 숙여. 헐크 바이크 어마무시합니다. 헐크는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도 탈 수 있죠. 야 리얼 어이없네. 헐크가 바이크를 탄다면 이제 진짜. 야 근데 캐릭터를 탈 수 있게 딱 만들어놨어. 그치? 잘 만들었어. 가속하게 되면 머리 막어. 이거 봐, 이거 약간 그 건맥스 느낌 난다. 예전에 그 사람 로봇 됐다가 그 뭐냐 그 K캅스에 나오는 건맥스 약간 하나의 부품 같지 않아? 그쵸? 헐크는 가면서 이렇게 거의 인공지능 시스템 잘 잘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오토바이 타면은 자체 자는 모드 있고요.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깨어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서 이거를 누르면서 동시 안 나가네. 동시동장은 안 되네. 날아가면서 점프해 보려고 했는데 내리면서 딱 점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스페이스가 안 눌러진다. 헤드샷. 예전에 이런 짓 많이 했어. 그쵸? 와, 야, 뭐야 이거? 야,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헐크 뭔가 오토바이랑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이야. 뭔가 오토바이 부품이 된 것 같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약간 원기옥. 약간 원기옥 느낌. 지나가다가 심심할 때 이게 던져주는 거지. 지나가다 때 심심할 때 시민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시민들이 있을 때 가만 있어봐. 이걸 들자. 간지나게 못 드냐 이거? 아 미친. 왜 이래?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 사고나.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 사고나요. 얼른 가세요. 사고 난다고. 아저씨 집에 있는 아들을 생각해. 여긴 사고 난다고. 일로 오지 마세요. 시민들이 겁이 없어. 야, 일로 오면 안 돼. 이거 누구야? 이거 여자 아니야? 여자? 김여사님. 이런 데 있으면 그렇지 위험해요. 얼른 가시란 말. 차는 두고 가시면 안 되지. 자동차 두고 가시면 안 되지. 자동차 가져가셔야지. 뭐야? 유튜브 영상만 찍으려고 하면 사람 성격 나오게 해? 야, 너 이씨. 야, 가만히 있어봐. 야, 야, 이 새끼야! 사람 성격 나오게 해? 오딜! 바로 안면 마사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아, 뭐죠? 지금 129 왔나요? 아, 지금 약간, 그쵸. 불이 나고 이랬, 뭐야. 뭐, 129 요원 아니야? 129 요원. 지들끼리 난리 난 것 같다, 여기. 와 여기 도로 정체 보세요 지금. 도로 정체 장난 아닌데. 도로 좀 깨끗하게 해줘야겠어요. 저한테 맡기십시오. 오늘 하루만큼은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원히 쉬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네. 하루 휴가를 드렸더니 이게 차량 통제가 많아. 차량 통제가 많니? 차량 통제란다. 차량 정체가 많아. 이렇게 그렇지. 쥐오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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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야, 헐크는 딱 이걸로 푸는 게 아니야. 차량을 여기서 다 모아. 더 모아, 더 모아. 와! GTA 개지력 게임. 딱 저 위치면 좋겠어. 간다. 헐크 슈퍼 점프! 아, 까비. 까비, 까비. 살짝 길게. 살짝 길게. 헐크 슈퍼 점프! 야, 야, 점프력이 너무 엄청나. 점프력이 너무 엄청나서 딱 그것만 갈 수가 없어. 주체할 수가 없어. 힘을 주체할 수가 없어. 아저씨, 어디 가세요? 빨리 보내드릴게. 이거밖에 안 가시네. 이거밖에 안 가시면 안 되는데. 자, 이 정도로 이제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자. 다음 컨텐츠는 비행기 테러. 비행장으로 가자. 오늘 컨텐츠 할 거 정말 많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비행기 테러.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이 헐크 대 경찰. 그리고 세 번째가 헐크 대 군부 대 빡치기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가 헐크 나이트 클럽 가서 춤추기. 거의 오늘 약간 그런 거 알지? 막 6시 내 고향 보면은 뭐 주제가 만약에 뭐 고추야 그러면은 고추 뭐 부친 게, 그리고 고추 뭐 무침, 그리고 막 고추 여러 가지 막 음식 막 소개하잖아요. 막 하나의 그 음식 가지고 다양한 응용 음식들, 마치 그런 것처럼 저는 헐크라는 요리를 가지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빠르죠? 이게 사실 연타 치면 이런 식으로 더 빠르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만 가는 거. 오! 지려! 오! 와! 와! 야, 물에서도 점프가 되는데? 순간 지금 물에서도 점프되지 않았나요? 잠깐만. 이 바닥에 밟을 수 있을까? 잠깐만, 산소가? 이걸 산소가? 덩치가 너무 커서 지금 꼈었어. 됐다. 아니야. 야, 왜 이래? 덩치. 야, 어디 정체 불명해, 그치? 이상한 장소를 꼈어. 그래. 도와줘. 잠깐만, 여기 아니다, 비행장. 야, 비행장 여기 아니네. 여기였어. 착각했네요? 바다 쪽으로는 가지 말자. 아, 밤에 이러고 뛰어다니면 진짜. 와, 진짜 개무섭겠다, 야. 밤에 이러고 뛰어다니면은 거의 뭐라 그럴까? UFO 봤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 와, 그냥 바다를, 오, 깜짝이야. 바다를 건너버려. 오, 미친. 야, 힘 봐. 헐크 미쳤어. 헐크 박쥐야! 헐크 박쥐야! 굉장히 무거운 철이구나. 저긴 물이다. 슈퍼맨이냐고요? 사실 좋은 드립은 아니었지만 슈퍼맨입니다. 거의 뭐 슈퍼맨이지. 이 정도면 슈퍼맨하고 헐크하고 싸우다 헐크가 이기지 않을까? 하!
근데 슈퍼맨이 워낙에 사기잖아, 그치? 설정이 눈에서 막 레이저 나오고 그러잖아. 별로 제가 덕후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우리 뭐 덕후 아니니까 슈퍼맨 VS 헐크 이런 거만 계산하지 맙시다. 자, 지나간다. 가자! 와, 약간 좀 외국 공항 같은 느낌이다, 진짜. 공항이 아주 물이 좋아. 공항 물이 아주 좋아. 저기 한번 가볼까? 공항 물이 아주 좋아. 안 된다, 야. 이거, 야, 이거 무적이다. 이거 무적이야. 이거 무적이야, 이거. 야, 무적 간판이요, 이거. 무적 간판이야. 목소리가 이상해요. 본인의 닉네임을 한번 말해 보실래요? 본인의 닉네임은 왜 그러세요? 약간 목소리 이상할 수는 있어요. 식도염에 걸려있기 때문에. 식도염 추가로 식도 궤양에 걸려있어요. 오늘 진짜 내시경은 무조건 수면으로 해야 돼. 일반 내시경은 진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듭니다. 몸 상태 사실 썩 진짜 안 좋습니다. 오늘 내시경 하고 왔어요, 지금. 식도염만 생각하고 이제 식도 궤양까지 생기는 바람에. 경찰 뜰려다 경찰 안 뜨는 것 봐. 그래도 비행기 뭐 이륙하는 거 한번 딱 한번 박살내고 싶지 않냐? 내가 볼 때는 좀 해를 띄워야 돼. 야, BGM 나오는 거 봐. BGM 좋구요. 이것도 몰아치나?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몰아줘. 와, 지려. 야, 새로운 컨텐츠잖아, 생각났다. 이걸 타고, 가만 있어봐. 이걸 타고 과연 빌딩을 박으면 헐크는 살 것인가. 바로 실험해봤네요. 이게 터져도 사네요, 헐크는. 운전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야.